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남해안 어항이 부진한 탓인데요.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라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산시장 상인들이 깔끔하게 손질한 생선을 정성스레 진열합니다. 시민들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제수용 생선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되죠. 부담이. 시장도 봐야 되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돈이 훨씬 두 배로 많이 든다고. 수요가 많은 조기는 한 상자에 20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 껑충 뛰었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한 멸치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갈치와 삼치, 문어, 전복 등 다른 수산물 값도 20% 이상 인상됐습니다. 수산물 값이 오른 이유는 어항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비싸네요. 안 나니까 비싸요. 남해안 어항 부진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석이 다가올수록 수산물 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